타이거 우즈 SUV는 안전한가요? 자동차 사고에 연루된 제네시스 GV80 브랜드에 주목하다. USA Today 나단 보미 기자. 제네시스 자동차와 SUV는 안전한가요? 타이거 우즈가 화요일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제네시스 GV80 SUV를 운전 중 추락해 심각한 다리 부상을 입은 후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인 현대가 만든 잘 알려지지 않은 럭셔리 브랜드의 안전성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일부 사람들은 당국이 그가 고속으로 주행했었다고 밝히면서 SUV 위 안전 기능이 골프의 전설인 타이거 우즈의 생명을 구했을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차량이 우즈를 더잘 보호했었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제네시스 차량은 독립적인 평가를 통해 안전성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고속도로 안전보험연구소의 조세병 대변인은 모에 쌓인 현대 자동차 그룹의 다른 모델뿐만 아니라 제네시스 차량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안전 테스트에서 상당히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여기에는 충돌 위험성, 충돌 방지 및 헤드라이트 평가가 포함됩니다. 라고 이메일로 밝혔습니다. 신차는 수십 년 전이 차량보다 훨씬 안전하면서 치명적인 사고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 따르면 2019년 미국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3만 6천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속도를 조금만 높이면 충돌에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IIHS와 AAA 교통안전재단에서 실시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시속 40마일에서 쉽게 생존할 수 있는 충돌 사고는 시속 50마일 이상에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GV80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다. 제네시스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현대가 몇년전 자체 브랜드로 분리한 이후로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제네시스 브랜드에게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확실히 제네시스는 디자인과 신뢰성에 대해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GV80은 2020년 올해의 북미 유틸리티 차량상을 수상한 세 가지 최종 후보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켈리 블루북 및 오토트레이더를 소유한 콕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2020년 4분기에 고급 자동차 구매자의 6%만이 제네시스 구매를 고려한 반면 리더인 BMW는 22%, 아우디 19%, 렉서스 19%, 메르세데스 벤츠 17% 순이었습니다. 제네시스 미국 판매량은 2020년에 23% 감소한 16,384개로 올해 주요 브랜드 31개 중 30위를 기록했습니다. 단지 피아트보다 나았습니다. 오토트레이더 위 수석 분석가인 미첼 크랩스는 그들의 판매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까지 라인업이 승용차로만 구성되어 판매가 처음부터 저조했다고 크랩스는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이 SUV와 픽업을 받아들이면서 승용차는 최근 몇년 동안 선호되지 않았습니다. GV80은 브랜드의 흐름을 뒤집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네시스는 지난 주말 우즈가 주최한 PGA 투어 행사인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을 후원해 더욱 긍정적인 관심을 끌기를 원했습니다. 이 브랜드는 이벤트 우승자인 맥스 호마에게 GV80을 제공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우즈의 GV80을 대여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추락한 차량이었습니다. 제네시스 안전. 판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네시스는 안전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연히 수요일 발표된 2021년 안전상에서 IIHS는 최고의 영예 인탑세이프티 P+를 제네시스 G70 및 제네시스 G90 럭셔리 자동차에 수여했습니다. 눈에 띄게 누락된 것은 브랜드의 다른 두 개의 모델인 G80과 GV80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모델 모두 IIHS가 초기 2021 탑 세이프티 픽 발표를 위해 충분한 테스트를 하기에는 너무 늦게 출시됐기 때문입니다. 둘다 가을에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현재 GV80을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실제로 GV80이 마지막 충돌 내구성 테스트가 오늘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달에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IIHS 대변인 영이 화요일에 말했습니다. 제네시스 GV80이 안전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0개의 표준 에어백 앞 좌석 사이에 배치되는 제네시스 고유의 중앙 에어백 포함 제네시스 대변인 제어드 펠란는 이메일에서 밝혔습니다. 전방 충돌 경고 회피 스티어링 기술, 잠들었을 때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내부 카메라를 포함한 고급 운전자 지원 시스템. 업계에서 플랫폼으로 알려진 새로운 차량 아키텍처는 강성과 안전을 위한 고강도 강철로 강화된 승객실로 제작되었습니다. 시작 가격이 거의 5만 달러에 달하는 2021 제네시스 GV80은 센터 콘솔에 14.5인치 수평 터치 스크린과 8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있습니다. 일부 안전 비평가들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더 크고 더큰 화면을 차량에 통합하여 운전자를 산만하게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우즈가 화요일 사고 당시 주위가 산만해졌다는 즉각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트위터 골뱅이 nathamboomyrousa today 기자 나단 보미를 팔로우하십시오.